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치과 이현정 원장입니다. 양치하기 좋은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치가 꼭 필요한 시간은 있는데요. 바로 잠자기 전입니다. 우리가 잠에 들게 되면 입속의 침분비가 감소하게 되고 그긴 시간 동안 입속의 세균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잠자기 직전에 양치를 하게 되면 세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세균의 수도 적게 되거든요. 따라서 밤에 양치를 꼭 하고 자면 아침에 그 구리구리한 느낌도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양치는 꼭 필수로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당연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양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양치는 사실 기회가 될 때마다 간단하게라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간식으로 콜라나 뭐 과일 주스 같은 것을 드시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산성 성분으로 인해서 치아가 순간적으로 약해지게 되는데요. 이 약한 상태에서 바로 양치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그 양치가 치아를 해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음료를 드신 후에는 충분히 물로 헹구시고 또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그 치아가 다시 원상 회복된 후에 양치를 하시는 것이 치아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치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예의거든요. 구취가 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가 구취가 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양치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실 때마다 칫솔을 들고 다니시면서 양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